제주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선 이달 말에 가면 확진자가 7,000명대에 이르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런 빠른 확산세 속에 일선 보건소의 PCR 검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병원과 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진료소 밖 인도 100m까지 늘어섰습니다. 줄이 버스 정류장 넘어서까지 서 있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어제 제주 지역 PCR 검사자 수는 7천여 건. 한 달 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확진율은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PCR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PCR 검사 연계 최종 양성률이 91.7%에서 96.8%로 또한 양성 예측 또는 90%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3월 14일부터는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12명.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명에 달해 도민 10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 셈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4,28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틀째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지 않는 등 유동인구로 인한 접촉이 늘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6일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에 이르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95% 확률로 봤을 때 3월 26일 정도가 우리는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확진자가 5,800에서 7,600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 확진자 4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1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0%에 달해 방역당국은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